뉴스타 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각 8시 7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전북 부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도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잼버리 중단해야 된다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자 오늘은 그래서 온열 질환의 증상 그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길광채 광주 서구 의사회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길광채입니다. 네 요즘에 폭염이 예 이게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예. 예, 뭐 걱정이 될 정도인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마트 뭐 주차장에서 카트 이렇게 정리하던 노동자가 온열 질환으로 숨졌다는 이런 보도도 나왔거든요. 네. 네. 매우 안타까운 지금 일인데요. 네. 물론 신체 기능이 떨어진 그 노약자나 심혈관 질환자들이 더 위험하긴 하지만 젊고 건강한 사람도 요즘 같은 극심한 더위에서는 장시간 운동이나 작업을 할 때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온열 질환이 상당히 위험한 예, 상태. 근데 매우 치명적인 질환이죠. 그러니까 예. 온열 질환 그러니까 이걸 네.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병은 아닌데. 그렇죠. 일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병, 열사병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근데 일사병과 열사병을 좀 잘 구분해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사병은 우리 강한 햇볕, 직사광선에 오랜 기간 노출하면 우리가 탈진이 되죠. 네. 그러면서 어지럽고 피로하고 목이 마르고 좀 구토도 나고 그런 증상이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막 정신 막 힘든 상태예요. 더위 먹었다 하는 상태가 일사병이에요. 그래서 그 일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그래도 살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뭐 체온이 조금 올라가긴 하지만 체온을 재보면 40도 이하고. 정신 상태도 멀쩡하고 혈압도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이렇게 시원한 그늘로 옮겨서 시원한 생수를 마시게 한다거나 전해질 음료를 좀 마시게 하면 좋고요. 네. 그런데 그 열사병은 완전히 더 다른 병이죠. 그 열에 의해 발생하고 물론 햇볕 아니고 실내, 특히 무덥고 밀폐된 실내 환경에서도 발병합니다. 네. 최근에 뭐 저 노인분들 여러 분이 돌아가셨지만 대표적으로 빅리사우스 안에 되겠죠. 네. 그래서 열사병은 그 체온 조절 중추가 고장난 상태예요. 희상하부라는 데가 체온 조절 중추가 있는데요. 거기가 센서가 고장나서 체온이 40도 이상까지 오를 수가 있습니다. 아. 몸이 아주 뜨겁게 그냥 태워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의식도 없고 또 다발성 장기 손상이 올 수 있으며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즉시 119에 신고를 하고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질환이 초기에 나왔을 때 좀 예, 빨리 조치를 해야 될까요? 특히 금방 말했던 열사병은 네. 옷을 벗겨주고 물이라도 뿌려서 얼른 그 타월에 시원한 물을 적셔서 체온을 식혀줘야 되고요. 네. 그러면서 동시에 즉시 119에 신고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열사병이고요. 네. 일사병은 이제 시원한 그늘로 와서 생수를 마셔주면 좀 좋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사병을 주의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기 증상이 뭐 구토 증세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뭐 어지럼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증상은 두 개가 비슷할 수 있지만 의식이 있냐 없냐. 열사병은 의식이 없고요. 네. 일사병은 의식이 없다. 그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의식이 없는 그런 열사병 병원은 억지로 이렇게 물을 먹여서는 안 되죠. 아, 그래요? 네, 더 위험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게 기도로 들어가면 그냥 갑자기 급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119에 얼른 신고하고 체온을 식혀주면서 네. 조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열사병은 금방도 말씀하셨지만은 젊은이들한테도 많이 올 수가 있죠. 아, 우리 네. 과거에는 그냥 더위 먹었다 정도로 그냥 가볍게 넘겼는데 그렇게 넘길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이제 더위 먹은 건 그 일사병이랑 열탈진이랑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네. 예. 지금 그 부안에서 잼버리 대회 있는데 오늘 네. 아침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 소식을 듣고 매우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일본에서도 잼버리 됐을 때 사망 사고가 나서 의사 협회에서 적극 지원해서 협조를 했었는데 아마 지금 전라북도 의사회에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것을 뭐 뿌리치고 뭐 그렇게 했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아이들이 세계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좀 스카우트 대회를 하고 있는데 매우 상황이 안 좋다고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뭐 뿌리쳤다는 건 누가 뿌리쳤다는 거?
아니 그때 본부 측에서 예. 가서 이제 너무 짧은 기간 이렇게 봉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네. 지금 의사협회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도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뭐 재벌이 대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아니, 네네네. 예. 온열 질환 관련해서 이제 너무 걱정이 되니까 예. 그래요,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예. 또 거기가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 태양이 바로 내리쬐고 그렇죠. 그늘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가 예. 농사 일할 때도 그런 곳에 많이 위치해 있거든요. 논밭이 그늘이 없고 맞습니다. 바로 해가 예.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특히 이제 농사 농촌에 노인들이 많으신데 특히 이제 논밭에 나갈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게 논밭에 나갈 때는 절대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쓰러져서 누가 구해줄 사람이 최소한 2인 1조로 가시고 네. 또 1시간 일하다가 최소 또 15분 정도는 좀 쉬시는 그런 충분한 휴식을 좀 취하시고 규칙적으로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줘야 됩니다. 이미 목이 마르다는 것은 몸에서 이미 탈수가 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네.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하루에 1.5리터 이상 물을 충분하게 마셔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뭐 노인분들 나가실 때는 창이 큰 모자, 양산을 이렇게 딱 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옷을 입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 이제 뭐 산을 찾는 분들도 많으세요. 뭐 등산도 네. 이렇게 이제 덥지만 네, 네. 산 속에서 등산을 하면 오히려 더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저는 게을러서 안 갔습니다만은 주위에서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이 폭염 속에서도 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일단 제 환자분들이나 어르신들, 주위 어르신들한테는 일단 집에서 시원한 곳에서 쉬시라고 등산은 금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아. 지금 가면은 자기가 실제로 이렇게 땀이 나지 않더라도 땀이 나는 즉시 이렇게 또 땀이 마르기 때문에 심한 탈수가 있어도 잘 모릅니다. 특히 탈수가 있으면 탈수 그 자체로 또 그 열사병이나 일사병이 올 수도 있지만 또 이런 경우에는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심장의 그 유효 혈류량, 피가 갑자기 부족해서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멈출 수가 있기 때문에 등산하다가 심장 멈추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특히 이제 여러분, 예, 그래서 특히 이런 날씨에는 아예 안 가신 것이 좋겠고요. 혹시 가까운데 그늘로만 이렇게 물을 충분히 마시면서 네. 가벼운 산책만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들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네. 예. 뭐 이렇게 폭염 속에서는 등산을 좀 자제하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 그럼요. 예. 자제하셔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혹여 하시더라도 그늘로만 예. 너무 심하게 예.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물을 충분히 마시고요. 예. 일단 물 마시는 게 가장 중요하네요, 그러면은. 많이 중요하죠. 그렇죠. 목이 마르기 전에 충분하게 물을 계속 마시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와중에도 온열 질환자가 만약에 발생하면 무조건 119로 연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사병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로 하고요. 아까 열탈진, 열사병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시원한 곳으로 옮겨서 생수를 먹이면서 이렇게 그러면 바로 이제 의식이 또 회복되고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신속히 조치하지는 하지 않으면 체온이 너무 올라가서 열사병으로 되니까 네. 그럴 때는 이제 의식 여부를 봐서 119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황제비 씨 근처에도 이렇게 공사 현장 건설 현장들 많이 있거든요. 네, 아파트 공사도 많이 하고. 네, 네. 지하철 공사도 많이 하고요. 근데 그 건설 노동자들 보면 와 너무 더울 것 같습니다. 장비 저도 다 저도 어제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지하철 건설 노동자들이 35도가 넘는 그런 그 강한 햇볕 아래서 특히 용접을 하고 또 계시는 분을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와, 예. 그래서 어떻게 정말 잘 조처하고 정말 사고 없이 이 더위를 정말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 많이 드시고 꼭 네네, 예, 예. 정해진 시간을 꼭 쉴 수 있게 건설 현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길광채 광주 서구의사회장과 함께 온열질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일사병, 열사병 그 구분을 잘 예,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일사병은 강한 햇볕, 뭐 직사광선 이런 걸로 인해서 탈수가 왔을 때 어지럼증이나 구토 증세 뭐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의식이 있을 때고요. 열사병은 내부에서 온도가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올라가서 체온 조절이 고장이 났을 때 그때 의식을 잃었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 119
연락하셔야 되고 뭐 물을 뭐 마시게 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